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로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모든 시간을 주 성령께 의지하고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또 온전히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각색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영과 육에 병들고 어그러진 것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한계, 또 타협된 생활 주님 앞에 참으로 슬퍼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온전하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며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또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탄자니아 전도 중에 계시는 이유한 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의 이름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또 긍휼, 그리고 약속들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엘리사, 구약시대의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동생이라고 우기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시대의 큰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율곡이 이와 같은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석으로서 교회 역사 속에 큰 인물인 엘리야 또는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구약시대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인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그 직분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단수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선지자는 딱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선지자는 바로 한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단수로 강조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유대 종교가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모세의 책에 언급된 단 하나, 한 분이신 그 선지자인지를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례 요한은 아니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 단 하나의 선지자는 그리스도 자신일 수밖에 없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체되는 그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직접 가르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온 참 빛, 생명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은 마치 켜서 비치는 그 등불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교해 보십시오. 참빛, 생명의 빛, 태양과 켜서 비치는 등불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등불의 존재는 빛은 빛이지만 태양빛에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그런 빛들입니다. 선지자와 그리고 실체되는 그리스도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세웠던 모든 선지자는 큰 인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들은 마치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빛, 참빛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끝이 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내가 선지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때 아들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충성되게 잘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 성경은 많은 기적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와 관계된 이야기 중에 수넴 여인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교훈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였는데 아주 평범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런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혹시 주간지에서 이런 제목을 보게 되면 무슨 스캔들인가, 이렇게 로맨틱한 스캔들인가 오해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워낙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것 속에서도 세상이 가끔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로맨틱한 스캔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있었던 구체적인 그 신뢰를 나타냅니다. 수넴 여인과 관련하여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늙은 남편, 그리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그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노년에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기적이 뒤였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수넴 여인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적인 자녀의 출산, 그리고 그 자녀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에 의해서 그 자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바로 수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외적 증거로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겁니다. 엘리사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엘리사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룬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그 놀라운 예를 보여주신 것은 장차 부활이 있다라는 약속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생이라는 그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예증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장차 부활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성경은 통일성 있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사건 자체가 성경 전체에 8번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주관식으로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에 죽었다 살아난 사건 8번을 쓰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아가 살렸습니다. 엘리아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스승되는 엘리아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했는데 엘리사의 죽은 뼈를 통해서 또다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세 번의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세 명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께서 세 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도르가라는 과부, 죽은 과부를 다시 살립니다. 이름이 그럴듯하죠. 도르가, 죽었는데 죽었었는데 도르가, 그래가지고 죽은 도르가를 살립니다. 그리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유두고를 살렸는데, 유두고, 너도, 유투, 너도 가, 그래서 유두고도 살렸다, 뭐 이렇게 외워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전체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8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제7안식일이고 안식 후 이튿날이니까 8일째죠. 예수님은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새 출발, 새 생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거룩하게 모였다라는 기록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는 666인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의 수는 헬라어로 888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통일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끝없이 약속을 확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번이라는 통일된 숫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그 8번의 예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넴 여인과 관련한 엘리사가 일으킨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훌륭한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기록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감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자, 수넴 땅에 엘리사가 자주 지나다녔는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주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 선지자를 대접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 아주 별도의 방을 따로 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침상, 책상, 의자와 촛대 등 그런 그 가구들을 비치하고 그 집에 쉽게 머물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엘리사에게 이러한 배려를 해준 것은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은 말하기를 내가 아노니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그 음식과 또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함으로 엘리사를 접대하고 호의를 베풉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섬기는 그런 그 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상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와 동기를 갖고 호의를 베푸고 접대를 하고 섬길 때 그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선지자가 귀한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귀히 여기고 그를 대접할 때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교회 내 모든 일꾼에 대해서 섬기려 할 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일꾼, 그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면 그가 받을 상을 함께 받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 자체를 구별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 일에 동참한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호의를 베풀고 접대를 하고 대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의 여러 일꾼일 겁니다. 그 일꾼들을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긴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예를 들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된 요원들이 동원되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통령을 경호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의미 있고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안녕을 위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를 할 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중히 여기고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에 협력할 때 바로 그 상을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가 주의 일꾼이고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고 도와줄 때 그 상을 함께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8절입니다. 요한 3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교회 초대교회에 나그네 된 여러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합당하게 전송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천사와 같이 귀히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체적인 큰 질병이 있었는데 아마도 눈과 관계된 질병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도 직접 기록하지 못하고 더디오라는 대필의 손을 빌어서 성경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귀했다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바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린 시절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소풍가 갈 때 김밥을 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밥은 아주 귀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김밥 그 소풍 가는 날 그 김을 사러 갔는데 이렇게 한 톳이라고 그러죠. 한 톳을 사지 못하고 도시락을 쌀 숫자만큼 김을 이렇게 낱장으로 샀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만 유달리 가난해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대가 그랬을 것 같은데 이 김을 낱장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하나 싸려면 김이 네 장 필요하다 그러면 네 장 샀고, 그래서 아주 그 김밥 자체가 소중하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도 어머니께서 선생님 도시락 싸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선생님 것까지 꼭 같이 쌀까라고 이렇게 마음에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스승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스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러 직분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위로하신다기보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위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을 위로할 때도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이나 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판단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 실명으로 이름을 거론한 건 그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경계하신 겁니다. 9절에 나오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실명으로 디오드레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는 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고 자기 주장대로 끌고 가려고 했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바로 교회 일꾼들을 망령되이 폄론하고 그리고 교회 일꾼을 접대하는 일을 금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내어 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행동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명을 거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로하는 지체도 있고 또는 때로는 디오드레베처럼 연단과 시험을 제공하는 그런 악한 지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일꾼들을 위로하는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일꾼들을 판단하는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일꾼을 위로한다라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이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했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디도의 옴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또 다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자, 28장의 상황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어려운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로마라는 그 도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직접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이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을 어떻게 위로했나 보십시오. 바로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13절 뒷부분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지금 이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바울은 죄수의 몸이 돼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죠.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갖고 외적으로는 죄수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로마의 법정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생사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보디올이라는 중간 기착지에서 형제들을 만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고 교제하고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르렀을 때 아피오 저자와 삼간이라는 먼 곳까지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왔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바울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바로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애 내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여기 오네시보로가 자주 죄수가 되어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죽음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에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도 자기 일꾼,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회방하고 시련하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도움을 주었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단과 문제와 시험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거론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그들의 이름도 신령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나와 알렉산더인데 이들은 바울에게 큰 어려움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실명으로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꾼 주변에 도움을 주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큰 고통을 안겨주고 시험과 연단이 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나는 교회 일꾼에 대해서 연단용인가 격려용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먹으면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노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수넴 여인은 바로 선지자를 대접하여 선지자의 상을 받은 그런 그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엘리사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일꾼을 접대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기회를 얻고자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열두 제자 모두를 모시고 가서 수상군 가서 제가 코스 요리라도 먹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열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곳에서 물질을 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을 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엘리사와 같이 식사를 나누고 엘리사가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혹 우리 집에 오신다면 안방이라도 내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바로 그러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물질을 사용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엘리사를 섬겼던 겁니다. 아마 그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였던 물질 중에 하나가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썼던 물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넴 여인 자체를 생각해봐도 자신이 평생 썼던 물질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썼던 물질이 바로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음식들이나 또는 그 집을 머물 수 있는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재물들이 그 여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쓴 물질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 우리의 물질과 힘을 사용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정말 최고의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았고 엘리사가 지나가는 걸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수넴 여인만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할 생각도 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만 그런 올바른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런 그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넴 여인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죠. 엘리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을 만큼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 하나님 일에 동참하려는 열망을 가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자 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혹 세상으로 기울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꾼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기준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넴 여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말랐다라는 표현처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기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열왕기하 4장 표시하자고 했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자, 엘리사가 스스로 부탁한 게 아니죠. 수넴 여인이 간권해서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간권했다라는 말은 중심으로 간절히 원했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다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강권해서 있게 했습니다. 전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있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우리 집에 있으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권했다고 되어 있죠. 간절히 권하고 원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야영하려 했을 때 롯이 보고 간절하게 권해서 그들을 집으로 이끕니다. 선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나 부득불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수넴 여인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접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의지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정말 편하게 간절히 권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그랬죠. 8절에 보면 그리로 지날 때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정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쉬었다 가곤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고 또 편한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누구든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일회성이죠. 그냥 한번 그렇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지속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계속적이며 지속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아무런 거부감이나 부담 없이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호의와 선행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지었습니다. 작은 방을 다미에 지었다라는 말은 일시적인 그 텐트 같은 숙소가 아니라 고정적인 숙소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다 챙겨놨습니다. 그는 수넴 여인의 마음 속에 지속적인 호의가 가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편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머무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지속적 호의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족과 같은 마음이 들면 가능합니다. 자, 외인과 손님을 접대하기는 쉽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하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지속적인 접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대를 받는 사람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호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 대해서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발견했던 겁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신앙, 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같은 삶의 도덕적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가족과 같은 사랑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도 계속적인 호의를 베풀 수가 있었고 엘리사도 그 호의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수넴 여인은 바로 지속적인 호의와 선행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훌륭한 것은 수넴 여인은 그로 인해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미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대장관에게 뭐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중간에 좀 다리를 놓아보겠다. 엘리사는 당대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군대장관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자, 아무런 도움을 바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합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올바르고 순수한 동기만을 갖고 호의와 선행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그랬죠.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모든 편의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그리고 촛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필요를 채울 만큼 그 마음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크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수넴 여인이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를 받았던 엘리사는 자신에 대한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여러 차례 도와주었는데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그들의 선행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를 꼭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한편에서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 도움을 얻었던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기고 그 가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을 찾고 또 기도로 그 가정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도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뭔가 큰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을 원하지도 않고 자신의 현재 위치에 그는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게하시가 그 집안 사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 집에 자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자녀가 없었던 것이 이 가정의 하나의 어둠이었습니다. 자, 엘리사는 그 여인을 부르고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처럼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 은혜로 갚아주신 겁니다. 그 가정에 최고의 기쁨의 근원을 주었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시작되고 문제와 어둠이 시작됩니다. 이제 큰 위기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18절에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어느 정도 자랐냐면 추수하는데 아빠 추수하는데 나가볼 정도로 자랐습니다. 아장아장하고 걸어다녔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20절에 보면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이렇게 비극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적적으로 이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자녀로 인한 기쁨과 웃음이 그 집안에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와 시련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틀림없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련과 위기의 시기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 둘 다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걸 주신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에 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주시고자 하지만 그것이 시작은 불행과 슬픔과 사고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의 가정에 그러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지만 그 아이가 죽은 그 상황 속에서는 가장 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선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성도로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결코 우리를 이유 없이 슬프게 만들거나 목적 없이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와 고통과 슬픔의 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고통과 슬픔과 위기와 시련의 시기가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분명한 건 설명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보다 더 확실한 약속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선한 뜻이 있다라고 우리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시련과 슬픔과 위기의 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위로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조차도 또 행복뿐만 아니라 불행해 보이는 일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면 틀림없이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위기와 시련의 때를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욥처럼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의 여인 수넴 여인도 자녀가 죽은 그 가장 고통의 시기에 어떻게 그 위기와 시련의 때를 보냈는지 견뎌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의 위기와 시련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 슬픔의 때를 통해서 자기의 신실한 신앙을 더욱더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더욱더 배우게 됩니다. 수넴 여인에게 불어닥친 고통과 시련은 그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보십시오. 자식이 죽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20절, 열왕기하 4장 20절입니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었죠. 자기가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그 침상입니다. 뭐 다른 침상도 많았을 텐데 아이가 쓰던 아이의 침상도 있었을 거고 어머니가 늘 누워 있는 침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침상에 누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에도 죽은 아이를 살렸던 사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요구했던 엘리사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남편이 물어보죠. 그 남편이 왜 선지자에게 가려고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23절 뒷부분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수넴 여인이 달려옵니다. 그 엘리사와 수넴 여인 간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25km에서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도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 갖고 달려갔다면 꽤 긴 시간을 달려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게 급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사환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 평안하냐? 남편 잘 있냐? 아이 잘 있냐? 이렇게 세 가지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26절에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같이 읽죠.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예. 지금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평안하다라는 답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서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수넴 여인 가정에 불어닥친 위기가 수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수넴 여인은 여러 가지 참된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노년에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삶의 모든 소망이 자녀에게 다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져서 그 아이가 삶의 목적처럼 바뀌었을 겁니다. 너무 귀하게 어렵게 난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귀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그 자식 자체가 우상화되고 자식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갑자기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일깨워준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과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가정적인 비극을 통해서 자녀를 우상화하고 삶의 목적처럼 생각했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자녀조차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큰 교훈을 얻었겠죠. 그리고 자녀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 가져다주는 큰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침까지 뛰어놀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낮에 자기의 무릎에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큰 고통을 경험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만들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예고편처럼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절대적 필요성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역설적이지만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모형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수넴 여인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영원한 세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관계와 사랑이 필요한지를 경험적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수넴 여인은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참다운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체험적 신앙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은 이론과 지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7, 80년이고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계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죽음을 보게 되면서 수넴 여인은 체험적 신앙을 틀림없이 갖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슬픔, 위기, 고통은 우리의 신앙을 체험화시켜줍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1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론과 지식으로 배웠습니다. 고난 후에는 경험적으로 삶의 일부분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얻고 자녀를 키우며 자녀의 죽음을 보게 되었을 때 수넴 여인은 바로 체험적인 신앙을 더욱더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욥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이 눈으로 내가 주를 보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도 큰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귀로 들었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게 되는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슬픔과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체험화시켜줍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실체로 여기게 됩니다. 고난이 체험적 신앙을 만들어줍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 사르밧 과부가 했던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넴 여인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23절 뒷부분,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24절 같이 읽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전에도 알았지만 고난 이후에 알게 된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슬픔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이 체험적 신앙을 만들어준다라는 예를 들기 위해서 한 실화를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2000년도 초 캐나다 한 신앙 공동체에서 있었던 실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루카스 이야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장애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애 속에서 슬픔 속의 인생을 살았지만 신앙 안에서 새롭게 되고 신앙의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자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감이 두 번이나 무너져서 더 큰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하는 중에 그 어렵게 갖게 된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장애가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관찰해 보니까 뇌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태어나면 큰 고통 속에서 15분 정도면 아무리 오래 버텨도 15분 정도 버티다가 죽게 될 거라고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아이를 지금 인공 유산을 시켜야 된다고 의사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장애자 부부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의사의 결정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9개월 동안 뱃속에서 움직이는 아이의 존재를 느끼면서 정말 행복하게 9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그야말로 이쁜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경고한 것처럼 뒤통수 쪽으로 뇌가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15분 정도밖에 못 살 거라고 의사가 진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슴에 올려놓고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15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오래 못 살 거라고 의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은 17일 있다가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 그날입니다. 장례식할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루카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루카스와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라고 그 아기 아빠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일 동안 살다가 갔지만 나는 루카스로 인하여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루카스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되어봤고 루카스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제는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는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아이는 뱃속에서 9개월이 있었고 17일 동안 세상에 있었지만 그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부부에게 생겼던 일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큰 비극이요 슬픔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느 것으로 또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 있는 의미와 교훈을 부여하셨던 겁니다. 수넴 여인도 자녀가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시련과 슬픔을 통해서 체험적 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 겁니다. 수넴 여인의 신앙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실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그녀가 믿음의 행동을 했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평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덕성이 있었고 이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말 후대에 남겨놓을 만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사탄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하고 송사했을 겁니다. 욥의 아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것이 사탄의 송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도 사단은 틀림없이 송사했을 겁니다. 그 죽은 아이의 시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악하고 패역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생각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평안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넴 여인의 가정에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더 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을 때 더 큰 기쁨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수넴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아이를 낳았다는 기적보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기적이 아마 그 시대에 더 놀라운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수넴 여인의 가정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수넴 여인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 사이에 남편은 죽은 것 같습니다. 아까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이가 크게 자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7년의 기근이라는 큰 국가적 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자, 엘리야 시대에는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죠. 엘리사 시대에는 7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재앙을 두 배로 더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있을 거라고 그러셨다. 너희는 어디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 있다가 7년 뒤에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수넴 여인의 가정에 다시 보내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미리 알려주셨죠. 그리고 수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우거하고 돌아왔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적성국가입니다. 수시로 전쟁을 했던 지역이죠. 여러분, 적성국가에 가서 7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머물다 돌아왔다라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가 블레셋 땅에까지 쫓아간 겁니다. 7년 동안 보존해 주신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의 땅 블레셋에서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땅과 토지와 집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차지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비워놓으니까 자기 땅과 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러 갔습니다. 내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자, 왕이 재판하려고 앉았는데 그때 기하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죠. 이 왕의 마음속에 야, 그 너희 스승 엘리사가 했던 그 큰 일들을 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기하시가 엘리사가 했던 큰 일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을 살린 거죠. 아유, 예전에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립디다 라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때 그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필 그때 왕이 왜 궁금하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증언해줄 증인인 기하시가 옆에 있었고 대화를 나누는 그때 그 여인이 왔다는 건 기적적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타이밍을 만드십니다. 기하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여인이 그 여인이고 저 아이가 그 아이니이다.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실제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의 인물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인의 집과 모든 소유를 돌려주라. 그리고 7년 동안 있었던 모든 소산물도 다 돌려주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가정에 위기와 슬픔도 주셨지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을 지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넴 여인의 가정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그의 믿음을 연단하고 신앙을 체험화시켜 주시고 그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축복으로 갚아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끝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갚는 방법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행을 또 다른 수넴 여인처럼 보시며 그 가정적인 모든 일에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107편 43절입니다. 시편 107편 43절. 4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의 하나의 예입니다. 수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렸는지 그 놀라운 사건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는지 보죠. 29절 엘리사가 기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마라. 길에서 허비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그 인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게 아니고 머물러 서서 모든 안부를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개인적으로 설교자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가라 그랬죠. 이렇게 설교하려고 쓰면 서두에 여러 가지 이제 인사말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야기해야 될 설교 본문을 설명할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 읽고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앞으로 인사는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서두를 짧게 자르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성경적 근거가 이 구절입니다. 왜 인사 안 하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자, 엘리사가 먼저 기하시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자, 처음에는 게하시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쉽게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떤 직책이 높으면 그럴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그런 방법으로만 선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직접적인 수고, 이 모든 것이 요구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게하시가 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줘서 보냈죠. 지팡이를 가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깨지를 않았습니다. 지팡이만 올려놨는데 아이는 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 이 게하시가 했던 방법처럼 그렇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 상황으로 제가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저 테이프 전해주고 들어봐. 그렇게 전도하려는 경우도 있죠. 지팡이만 얼굴에 갖다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지, 그저 테이프 전달해주고 심심할 때 들어봐, 운전할 때 들어봐, 그거 갖고 계기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도구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팡이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죠. 아무런 그 마음이 실려 있지 않은 그런 그 전도의 방법은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게하시는 그저 지팡이만 갖고 얼굴에 올려놓고 결과가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지팡이만 갖고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집에 전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렵게 내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문제는 전도 대상자가 제가 왜 왔는지 누군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둘이 앉혀놓고 문을 딱 걸고 나가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와서 이제 깨달았소라는 고백을 듣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왜 왔는지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팡이만 갖다 올려놨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텐데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마음의 밭을 부지런히 갈았던 과거가 있어야 이제 씨앗이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아무 소용없죠? 씨가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씨가 잡초가 가득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힌 겁니다.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갈아엎고 사람의 손길이 수없이 닿았던 곳이 좋은 밭입니다. 아무리 길가와 돌짝밭과 잡초가 가득한 밭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갈아엎고 풀을 뽑고 돌멩이를 걷어내기 시작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고 씨를 뿌려야지 아무런 수고 없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팡이만 갖다 얼굴에 갖다 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잡초가 우거진 그런 밭과 같습니다. 갈아엎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잡초를 뽑아야지 씨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얘기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교회 전도인을 불러다가 대신 얘기해달라는 식의 전도가 성공하는 사례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만 더 커졌어요. 그야말로 내 자신이 그 마른 지팡이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됩니다. 지팡이만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아이가 살아나는지 보죠. 자, 결국은 엘리사가 직접 그 집에까지 갔습니다. 집에 가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을 보겠습니다. 33절.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행동입니다. 문을 닫아 걸고 두 사람뿐이라 그랬죠? 죽은 아이와 엘리사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아 걸었다라는 건 방해받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정말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문을 닫고 방해받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죽은 아이를 놓고 그 죽은 영혼을 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엘리사가 했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오직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겁니다. 문을 닫아 걸고 내가 전도할 대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34절에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그랬죠.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저는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면 꽤 오랜 시간이 있었던 일이에요.
엘리사는 기도만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죽은 아이에 대한 가장 친밀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아이의 몸에 엎드리고 입을 입에 대고 눈을 눈에 대고 손을 손에 댔죠. 그리고 그래도 아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어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립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기도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말씀으로만 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른 지팡이 같은 무익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 죽은 영혼에 대한 친밀과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만 갖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자, 헬렌 켈러는 3중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짐승같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정교사가 왔지만 짐승과 같은 그 아이의 사나움 앞에 견뎌내지 못하고 다 가버립니다. 그때 셜리번 선생은 그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셜리번 선생 자체가 그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이의 장애에 대한 그 큰 동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봐주고 헬렌 켈러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 헬렌 켈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리번 선생이 최초로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대화가 시작됐을 때 물어봤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집에 오신 그날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어린 헬렌 켈러가 대답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짐승처럼 자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갖고 셜리번 선생이 그 사나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헬렌 켈러가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이 전달됐기 때문에 삼중의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뤄진 영혼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려 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나듯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잃어진 영혼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고 하나님이 아직 참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방법이 바뀔 수는 있겠죠. 방법은 바뀌지만 전도하는 목표는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추진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날 거라는 예증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주셨습니다. 아이가 살아나기 전에 징조가 있었죠. 몸이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재치기를 7번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징조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면 낙심할 이유만은 없습니다. 전도해보면 그 사람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전혀 기독교에 관심 없었던 사람이 그래도 성경 강연에 왔다 가면 기독교 관계된 기사가 있으면 관심 있게 봅니다. 조금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말이 조금씩 변합니다. 내가 혹시 믿으면 교회 다닐게. 내가 혹시 교회 다니면 너희 교회 다닐게. 뭐 이렇게 이제 말이 조금씩 바뀌죠.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거 못 느낍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도하면 결국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적 경험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 경험이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합니다. 특히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생각보다 악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없고 천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되어 있는지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죄인이라는 거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러나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있고 또 선을 거스리는 선한 게 행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거스리는 반대되는 죄성이 있다는 걸 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구주에 대한 악한 생각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과부가 그 낳은 아이가 죽었다라는 슬픔처럼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됐을 때 그런 그 슬픔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제가 확실히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고 확증했지만 구원에 대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내가 믿는 구주에 대한 반역의 의지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순간에도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이 수넴 여인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죠. 부활의 권능이 지금 내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죄성은 있는데 그리스도는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고 내가 희생할 수 없는 수고를 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영적으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구나라는 것도 영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아들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었고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타락되어 있다는 걸 깨달을 때는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은 슬픔을 느꼈지만 성령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죽은 아이를 살리듯이 내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목표를 갖고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구나라는 것도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이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다 보면 똑같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기쁨을 봅니다. 아들을 얻은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그 사람이 위기를 겪고 신앙이 흔들리고 교제를 떠나고 또는 교제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때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은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나갔던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신앙이 회복됐을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과 같은 기적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기적이 거듭난 이후에 내 삶 속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전도하면서 다른 형제자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끝으로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과 같은 영적인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부활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수넴 여인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도 수넴 여인과 같이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더욱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참으로 허송세월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간증이 말과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삶의 또 간증 생활 속에 체험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더욱더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27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광고 말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